덥석으로 그렇지. 따온다 따온다. 아 너무 빨리 쳤다. 오케이. 오, 오 뭐야. 오 와 좋았어. 좋았어. 오 좋아. 오케이. 와 뭐야. 어 챔질 놓쳤는데. 오 오케이. 오 좋아. 그렇지. 오.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낙무홍 네 번째 시리즈, 네, 낚시용품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네, 제가 이게 국산 낚시 장비를 무료로 홍보해 드리는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시간, 바로 요 제품입니다. 요게 이제 히트 스트랩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요거를 한 10번 정도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낚시하기 편합니다. 정말 낚싯대가 손에 쫙 감킵니다. 그러면 제가 요 히트 스트랩을 만드는 제가 1인 기업 타코궁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코님. 이야, 진짜 반갑습니다. 유튜브 홀리코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네. 국내에서 유일한 아이디어로 정말 낚시인들의 손목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히트 스트랩의 아버지 타코님이십니다. 오늘 이 타코님과 함께 히트 스트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히트 스트랩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 낚시 시작할 때 네. 낚싯대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빌렸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한테 빌려 쓰는데 순간 이 손끝에 쥐가 와서 놓칠 뻔한 거예요. 아 남의 거니까. 네. 너무 불안해서 네. 이게 쥐가 풀어지도 않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려니까 요령도 없고 해가지고 주변 살펴보니까 다들 그렇게 힘든데 그냥 뭐 이렇게 왼손 오른손 번갈아 하면서 들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보험 삼아서 묶어놔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에다 묶다가 손목에다 묶고 로드를 계속했다 반대로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만들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최종본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거의 바뀔 게 없다. 네. 너무나 단순해서. 아, 낚시인들의 그 어려움을 딱 캐치하고 본인이 캐치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단인가요? 네. 요 원단은 제가 보니까 약간 그 잠수복 원단. 맞아요. 네. 아, 이게 그 이름이 전문 이름이 있잖아요. 네오프렌. 아, 네오프렌. 예. 네. 아. 타코님, 이 네오프렌 소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오프렌은 고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합성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 합성 고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신축성도 좋고, 보온성도 좋고 해서, 두께별로 용도에 따라서 그 공장에서 재단을 해서 나옵니다. 이 제가 그 이 소재로 혹시 잠수복 만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아 잠수복으로. 네, 네네. 잠수복 같은 경우는 두께가 좀 더 있고. 네. 얘는 아마 제가 중국에도 원단 알아보고 막 했는데 가장 그나마 얇은 두께. 아. 1mm 두께로. 네. 안쪽 면에는 이렇게 저지라고 원단이 붙어 있고. 네. 네. 뒤쪽 면에는 이제 벨크로죠. 벨크로 중에서 부드러운 부분 루프. 그러니까 요쪽 면으로 이제 찍찍이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이게 저 본딩이 돼서 네. 코팅된.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제일 얇은 소재의 그 잠수복 소재, 네, 네 그걸로 이 히트 스트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네. 네. 원래 양이 엄청 많거나 하면은 네. 전문적인 공장에 맡기겠죠. 네. 근데 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나가고. 아 그러면 이게 그 유명한 핸드메이드. 와, 아니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우리말로 하면 가래 수공. 그렇죠. 아, 아니 그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핸드메이드로. 와우. 네. 아 이렇게 이제 프레스로 네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네네네. 요 틀에 맞춰서 네네. 아 이렇게 이제 잘라내시는군요. 네네. 네. 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이렇게 틀이 나오고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엔 간단합니다. 재봉이죠. 재봉. 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공장에다 의뢰를 해봤어요. 네. 근데 공장에서는 빨리빨리 해야지 돈이 되니까 네. 꼼꼼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1mm까지 박으면서 마감을 짓거든요. 그래서
좀 공장에서 막 찍는 것보다는 느리지만. 그쵸. 조금. 와. 이게 장인의 그 한 땀 한 땀이 이럴 때 나오는 말이군요. 와. 생긴 거는 저처럼 산적처럼 좀 생기셨는데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만드세요. 아, 역시 저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예, 금손입니다. 이게. 아, 이런 손을 금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게 이제 받고 나면 네, 제품이. 거죠. 아, 아, 이렇게. 네. 어, 의외로 간단하지만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아이디어가 없으면 진짜 못 만드는 그런. 야.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 아, 요 발로 조절하시네요. 네, 발로. 네. 아, 이렇게. 핸들 위치에 따라서 네. 우핸들이면 오른쪽으로 안쪽 면을 봐야 돼요. 찍찍이를 바라본 상태로 네. 핸들 방향대로 만약에 좌핸들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끼우시면 되는데 저는 우핸들이니까 오른쪽으로 끼울게요. 이렇게 고리에다가 버튼을 쭉 집어넣고 네. 살짝만 당겨주시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손목 위로 해서 감아서 붙여주시고 만약에 반대로 했다 하면 반대로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위로 덮어야 편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빼서? 빼서 뒤집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반대로 해놨네? 그러면 그대로 빼서 이걸 뒤집어서 끼우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우핸들이다. 네. 그럼 엄청 불편하겠죠? 네. 좌핸들인 분들은 이게 맞고요. 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오. 자, 그러면 제가 우핸들을 쓰거든요. 네. 그럼 저한테도 한번 착용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우핸들은 빼서 다시. 네. 이렇게. 제가 손에 좀 털이 많습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딱 잡고 네. 그리고 위로 넘겨서 네. 네. 붙이면 네. 그렇죠. 편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그 낚시 박람회 때 우리 타코님 부스에 찾아가서 제가 이걸 샀습니다. 사고 실제로 낚시할 때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참 좋다 아이디어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직접 만드신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찾아온 거거든요. 궁평항까지 제가 왔습니다. 와 진짜 엄청 멀리 왔는데 진짜 찾아오길 잘했습니다. 네, 이 히트 스트랩은 이렇게 이제 그 스피닝 릴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베이트 릴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 스피닝 릴에도 이렇게 장착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신데요. 제가 스피닝 릴에 달아서 낚시하는 영상, 실전 영상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우와. 오케이. 오. 와. 오, 좋아. 와, 좋았어. 오, 좋아. 야, 고만 풀고 빨리 와. 어이구. 야, 좋습니다. 야. 와, 아따 힘 쓴다 이놈. 마지막 힘쓰네. 와, 신체 좀 주세요. 이제 다 왔어. 와, 아따! 마지막에 힘을 이렇게 쓰냐. 뜬다, 뜬다. 오, 이야, 물살이 나는 거 봐라. 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올라와. 오케이. 야, 감사합니다. 우와. 이만 아닙니까, 이만. 야.
이야. 보여드릴게요. 우야, 이마타다. 좋습니다. 와. 광어나 문어 같이 좀 장비가 무겁고 체비가 무거운 그런 네. 애들은 좀 이 넓은 걸 쓰시면 좋고 네. 쭈꾸미나 갑오징어 같이 좀 비교적 가볍고 네. 부담 없는 그런 거에 슬림 타이트 많이 쓰세요. 아, 저처럼 그러면 헤비한 게임을 한다 그러면 네. 조금 요게 좀 이렇게 울트라 타이트 33cm가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성능과 실제 사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바로 실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히트 스트랩 제가 손목에 감고 이렇게 낚시를 하겠습니다. 네. 오, 편하네. 좋죠? 오, 오, 따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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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라.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따라와라, 따라와라. 따라. 하이, 꼬랑지만 자꾸 떼고. 덥송구로, 덥송구로, 덥송구로. 그렇지.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 너무 빨리 챘다. 오케이, 오, 오, 뭐야. 오, 와, 좋았어. 좋았어. 오, 좋아. 오케이. 와, 뭐야. 어, 챔질 놓쳐졌네. 오, 오케이. 오, 좋아. 그렇지. 오,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타이라바야. 오우. 오케이. 오케이. 와. 자, 좋습니다. 힘봐라, 힘봐라. 오, 차차. 이야. 오, 좋았어. 오. 뜰채 좀 준비해주세요, 뜰채. 와. 와, 좋다. 거의 다 왔어, 이제. 뜬다, 뜬다. 우와. 뜰 생각이 없는데. 아, 그래, 떠야지. 뜰 생각이 없으면 어떡해. 떠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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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6자 이상인 것 같은데요? 어, 올라와 봐야 알지 뭐. 싸우는 거. 참돔인데. 좋다. 우. 와. 오. 참도. 어, 어디 올렸어? 오, 한 번에 떠야지. 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좋습니다. 우. 야. 우, 이만합니다, 이만해. 탁구공에 와서 히트 스트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봤는데 정말 이 낚시인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를 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 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히트 스트랩 하나씩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타코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히트 스트랩은 초보자분들한테도 부담없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도움이가 되드리는데 정말 고수가 될수록 방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수가 되더라도 편하게 캐스팅하고 편하게 조을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히트스트랩을 사용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잘 사용하고 계신데 정말 어떤 게 만족스럽다 하는 그런 그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이나 어떤 글도 좋습니다. 댓글에다가 히트스트랩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20명을 추첨해서 울트라 타이트, 슬림 타이트 섞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많은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